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Radio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제22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여는 워싱턴주 한인 그로스협회 임원들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봄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기질을 뜨거운 남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참사에 뜨겁게 분노하다가 다시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안전불감증, 책임전가, 물질만능과 뇌타시아 근성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나부터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디오 사랑바 오늘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여는 워싱턴주 한인 그로스리협회 임원들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사랑방에 세 분의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익숙한 목소리도 있고요. 또 익숙하지 않은 분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한번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쪽에서부터 한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하버 지역장 문상호라고 합니다. 네, 그레이스 하버의 문상호 지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하버는 어디쯤 됩니까? 낯선데요? 예, 올림피아 지나서 오션쇼를 길목으로 가다 보면 하이웨이 에이스를 만나거든요. 네네. 예, 그쪽에 위치한. 아, 좀 먼데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별히 올라오셨습니다. 예. 네. 비즈니스 문 닫진 않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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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골프 준비위원장을 맡은 부회장 변효섭이라고 합니다. 네. 예. 준비위원장, 변호섭 준비위원장님 예. 나오셨습니다. 변호섭 준비위원장님은 어디 사세요? 지금 사는 거는 머서 아일랜드에 사는데. 머서 아일랜드 좋은 예. 동네 사시네요. 가게는 어디 있습니까? 다코마에 있습니다. 다코마에 계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익숙한 분 한 분 오셨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주 한인 그로스협회 회장 고경호입니다. 네, 고경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고경호 회장님은 뭐 시인이시기도 하고요. 그 일을 또 아주 그 조직적으로 참 잘하시는 분인데,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좀 누가 PR 좀 해보세요. 고경호 회장님 어떤 분이세요? 네. 우리 회장님은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조직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일단 치밀하시고 오, 예. 네. 정말 조직의 아주 회장님으로서 네.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조직의 명수시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시도 잘 쓰시고 오, 네. 예. 네. 다 아시다시피 시도 너무 잘 쓰시고 그러시군요. 뭐 우리 협회에 정말 지금 없어서는 안 되는 네. 귀중한 우리 네, 재산입니다. 그런데 네. 왜 문상호 지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가 아니요, 보죠, 아니요. 회장님이? 너무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 회장님. 네. 걱정도 되시고 하루가 갈수록 머릿결이 얇아지시고 빠지시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 거꾸로 한번 제가 이 고경호 회장님이 이 변호섭 준비위원장 좀 얘기해 주세요. 이분은 굉장히 잘생긴 미남자인데 탤런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변호섭 준비위원장님은요. 네. 일단 뭐 인물도 일단 예. 먹고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박력, 추진력, 아. 뭐 이런 모든 걸 다 겸비하고 있어요. 대인관계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소리도 아주 크고요. 네. 한번 밀어붙였다 하면 그냥 코에 네. 몰릴 때까지 밀어붙이는 네. 것 같아요. 골프도 잘 치시나요? 골프도 뭐 잘 치시고 또 즐기시고. 네. 네. 예, 그럼 문상호 지역장은 어떤 분이세요? 문상호 지역장님 우리 그리소리협회 임원사 중에 최고의 그 미남이고 네. 제가 아~ 그 탤런트라는 그 별명을 제가 마음속에 짓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열심히세요. 그렇군요. 예, 저, 아까 본인이 말씀하시다시피 네. 노는 것만 빼놓고 협회 일은 다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냥 네. 열정적이신 분이십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엔 뭐 그 탤런트보다도 코미디언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러신 분이 혹시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여간 열심히 일하시는 분 어느 세 분 캐그로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아, 최근에 그 세월호 사태로 참 우리 마음이 아픈데 그 캐그로에서도 성금을 이렇게 모금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들 벌으셔서 또 이렇게 한국당의 그 비극의 현장 이 그 유가족들 돕기 위해서 성금을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매년 이제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열고 있어요. 꽤 역사가 깊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제 22회라고 그러니까 벌써 22년이 흘러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캐그로 여기서 탄생한 장학생들이 정말 이제는 사회에서 정말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골프대회를 여는 목적은 뭔지 좀 먼저 얘기해 주시고 시작할까요? 저희가 매년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여는 목적은 네. 매번 저희가 골프대회 여지껏 22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더 주고 싶었는데 못 주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뭐 정말 생각 같아서는 정말 다 주고 싶었는데 네. 못 주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매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부터 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군요. 항상 이 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단체에서 골프 대회에서 이제 장학금을 주는데. 캐그로는 뭐 거의 한 10명 정도 이상 막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만만치 않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캐그로를 통해서 큰 격려를 받고, 또 사회 속에서도 잘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년도 장학생 선발 인원하고요. 장학금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 뭐 전년하고 비슷하게요. 10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네. 그 1인당 1,000불인데 저희가 지금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이제 앞으로 우리 임원 이사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저희가 인원수는 좀 줄이고 장학금은 두 배는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걸 나중에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네요.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는 그런 생각이군요. 네. 자, 뭐 일단은 10명, 1,000불 정도가 이제까지 내려온 전통이고요.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금년도 골프대회 행사, 이 골프장이 기가 막힌 골프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행사 일시 또 티업 시간이라든가 이 장소 좀 안내해 주세요. 올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뉴캐슬 골프장에서 저희가 장학금 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뉴캐슬은 워싱턴주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그쵸. 코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퍼들이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골프장. 예. 선망의 골프장.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서 하게 됐는데 5월 29일 날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 5월 29일 네. 네, 티오프 시간은 1시에 하고 우리가 저희가 선수 등록 마감 시간이 네. 1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시에 티오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등록 마감은 11시 30분 해서 고안 이제 가서 좀 연습도 좀 하고.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연습하시면 그렇죠, 좋겠고요. 그렇죠. 네. 그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오셔서 네. 즐기시면 되겠고. 네. 또 사실 저기 참가비는 저희가 네. 회원에 한해서는 100불을 받고 있고 네. 비회원일 경우에는 120불을 받고 있는데 네. 사실 이 금액은 그 골프장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골프 비용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냥 그 골프장 쓰려면 100불 넘어드는 것 같은데요. 170불이라고 170불. 알고 있어요. 170불. 네, 그래서 요번에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네. 그 골프장에서 우리 회원들도 꼭 한번 해봐야 되고 네. 멤버들도 또 우리 긴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골프장에서 꼭 이번에 로비를 네. 잘 하신 것 같네요. 예. 굉장히 예, 싸게 예. 175불 되는 골프장을
거기에는 뭐 네. 점심 및 저녁 식사 그리고 골프피 그리고 기념품도 포함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한마디로 환상적인 그러네요. 골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게 대단하네요. 네. 네. 자, 이 뉴캐슬 골프장 문상호 지역장은 한번 해보셨어요? 거기서? 아, 거기서 뭐 사진도 찍어보고. 사진만 찍었어요? 예, 예. 네, 사진 어떻고요? 네. 아주 너무 좋은 골프장 서로를 치시려고 하시고. 네. 그 문상호 지역장님은 사진 작가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변호섭 준비위원장님은 한번 쳐보셨어요? 거기서? 예, 쳐봤습니다. 몇 번이나 치셨어요? 한번 쳐봤습니다. 딱 한 번. 예. 근데, 어때요? 한번 좀 그려주세요. 이 방송 듣는 분들한테 명문 골프장이 어떤 데인가? 아, 예. 저 여러분들 여러 번 가봤는데 네. 저 일단 거기는 뷰가 너무 좋아요. 뷰. 다, 예. 시애틀이 다 내려다 보이죠. 다 보이고. 예. 뭐 뷰로 말하면은 뭐 다른 골프장 좋은 골프장도 많지만 네. 이 골프장이야말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오셔서 해볼 만한 골프장이라고. 강력하게 네.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도 가봤는데 골프를 치진 못하고 정말 그 결혼식이 거기서 아, 예, 예, 예. 결혼식 현장에 이제 가봤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골프장이라는 그렇죠.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 뭐 거기서 네다섯 시간 골프 치는 분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자, 우리 고경호 회장님은 한번 거기서 해보셨나요? 네, 저는 가서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만 하셨어요? 네. 아직 한 번도 못 치셨어요? 예. 네. 예. 자, 뉴캐슬 골프장, 정말 명문 골프장, 좀처럼 빌리기 힘든 장소를, 빌렸는데요. 그 참가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시는지요? 선착순 144명에 한해서 지금 치게 돼 있는데. 네. 오기 전에 제가 사무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거의 찼어요? 예약이 완료가 된 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능하시면 빨리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저 아,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게 돈을 먼저 내야, 네, 내는 거. 참가비를 먼저 등록만 하시고 참가비를 네. 안 내시면 아, 그런 네. 의미가 별로 없고 그러네요. 예. 등록하시고 참가비를 먼저 내신 네. 144분에 한해서 네. 먼저 선착순입니다. 한마디로 체크, 네. 체크를 빨리 발송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순서대로 가야지. 그래서 144명이 차면 뭐 먼저 네. 전화 신청한 사람도 돈을 안 내면 소용이 없네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런 편이 되겠네요. 네. 네. 자, 서둘러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서둘러서 좀 체크를 발송을 하셔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44명이면 이제 18홀에 4명씩 치면은 8명씩 네. 치면 딱 144명이 그,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아주 이 일제히 동시 칠 수 있는 그런 또 경기 진행 방식인 네. 것 같은데요. 이 경기 진행 방식 좀 소개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일제히 샷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거의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각 홀에 전부 스탠바이 했다가 예. 총을 빵 쏘면은 숨과 동시에 시작하니까 네. 거의 동시에 또 끝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뭐 마감이 다 돼가고 있다 그러면 뭐 당일 접수, 당일 나가서 신청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당일날 접수는 불가능하다고 당일 접수는 예. 안 되는 거로 이미 방송은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 그렇지만 또 지금 신청 지금 체크를 보내셔야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미 다 오바된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서두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참가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회원들만 하고 밴드들만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네. 회원은 물론 비회원도 참가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뭐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회원 지금 분포를 보니까 거의 50% 50%더라고요. 네. 저 회원들 50% 네. 밴더들 50% 이 정도 딱 그게 밸런스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뭐 어찌됐든 골프 좋아하시는 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서두르시고 네. 빨리 가서 접수를 시키셔야만 치실 수가 있겠다. 정말 5월 29일이면 날씨도 이제 시애틀의 환상적인 날씨. 네, 그리고 또
명문 뉴캐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 때문에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도 즐거운데 골프를 치러 가기만 해도 이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이기 때문에 이 2세들한테 장학기금을 줄 수 있다는 거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22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여는 워싱턴주 한인 그로스리 협회 임원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고경호 회장 나오셨고요. 변호섭 준비위원장, 그리고 문상호 그레이스 하버 지역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보험, 자신의 노후를 위한 은퇴자금, 미리미리 준비하는 아이들의 학자금, 중병이나 만성질환이 걸렸을 때를 위한 준비자금, 말기 질환이나 장례시 필요한 자금과 어렵게 모은 자산 보호까지, 이 모든 보험은 보험 전문가 박기주 보험이 책임집니다. 10여 년 경력이 있는 박기주 보험과 함께 안전한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함께 꿈을 펼쳐나갈 파트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박기주 보험 206-351-9116 206-351-9116. 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입니다. 지난 2005년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께 저희 뉴스타 부동산이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아껴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숏세일과 은행 차압 물건 등을 포함한 모든 주택과 비즈니스 매매에 대해 시애틀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 지역,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에까지 널리 퍼져 있는 뉴스타 부동산만의 자체 네트워킹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뉴스타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리누드 오피스 하나를 맡아 페드로웨이 오피스 I-5 유리 건물 대표전화 425-248-4999.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수고해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말들입니다. 나왔어. 피곤해. 아니야. 그냥 둬. 흔히 집에서 주로 쓰는 말들입니다. 항상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사랑을 너무 당연히 한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직장 상사도 친구도 아닌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ATM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을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진심으로 고객님을 생각합니다. 크레딧카드 ATM 프로세싱 전문기업 CDS 1800-371-5109 전통과 신용의 CDS. 솔립 인슐린 세종 송보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남편 다음으로 세종 송보감이에요. 당뇨 꽉 잡았습니다. 저의 은인입니다. 이게 제 마누라입니다. 서울대병원 임상, 한국식약청이 공인하고 강동제약, 일동제약에서 판매합니다. 당뇨 더 늦기 전에 세종 송보감으로 잡으십시오. 고마워요. 세종 송보감. 당뇨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서울 약사신협의 연구로 세종송보감의 효능이 배가 되었습니다. 1877-256-7671 세종바이오텍. 대리점 페드로웨이 이마트 건강코너, 타코마 형제약국, 페드로웨이 H마트 라파헬스, 리누드 H마트 건강마을. 장님씨, 장님씨. 아, 왜요? 아니. 소문 들었어요? 아니, 무슨 소문이요? 페드로웨이에 한식 전문 소문난 집이 새롭게 오픈했대요. 어머머머, 정말요? 엄청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픈했군요. 그러니까요. 맛있죠? 친절하죠? 음식들이 우리 입맛에 싹싹 붙잖아요. 각종 고기구이, 뜨거운 육수와 같이 먹는 시원한 냉면. 골라서 먹는 런치 콤보는 꼭 막 보셔야 되거든요. 역시 소문난 집 소문날만 하네. 페드로의 홈텀 사전에 소문난 집 253-815-8888. 들어요. 찜질방에 계절이 왔습니다. 올림퍼 스파, 숯과 모래방, 황토 옥돌방, 소금방, 그리고 청맥반석 찜질방에서 나오는 원적의 선으로 독소를 빼시고 건강을 지키세요. 오이와 녹두 페이셜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올림퍼 스파 선물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타코마 253-588-3355 인두 425-697-3000.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22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여는 워싱턴주 한인 그루스리협회 캐그로 임원들 나와 계십니다. 고경호 회장 나오셨고요. 변호섭 준비위원장 그리고 문상호 그레이스하버 지역장도 나와 계십니다. 금년도 골프대회는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5월 29일 나탄시 뉴캐슬 골프장 명문 골프장에서 행사가 펼쳐지겠습니다. 144명 참가 대상이고요. 누구나 참가하실 수는 있는데 이미 정원이 거의 차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추가로 이제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빨리 신청을 해서 또 체크를 빨리 보내서 나는 좀 쳐야겠다. 체크를 보내면 확실히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어디로 저 전화를 드려야 될지요? 저기 저희 네. 협회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좀 얘기해 주시고요. 네, 253 네. 661-9937입니다. 253-661-9937 253-661-9937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냥 전화로만 띡 하고서 끝나면은 못 치실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대로 체크를 우선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주소도 좀 하나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협회 사무실 주소가요. 네. 33515. 33515. 10th Place. 10th Place. South. South. Unit 15. Unit 15. Federal Way. Federal Way. Washington. Washington. 98003입니다. 98003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3-661-9937. 일단 전화 주시고요. 또 이렇게 신청을 미리미리 해 주셔야 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조 편성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조 편성 같은 경우는 일단 남자 여자로 나누고요. 네. 남자 같은 경우는 A조, B조, C조 이렇게 네. 나눴습니다. A조 같은 경우는 일단 핸디가 네. 제로에서부터 9개까지, 9까지 치시는 분. A죠. 그러니까 잘 치는 사람들. 정말 싱글이시죠. 이분들 네. A조에 속하시고요. B조 같은 경우는 핸디가 10개서부터 네. 18개. 아하. 예, 고기로 이렇게 B조를 정했고요. 네. C조 같은 경우는 18개 이상 치시는 분들. 그냥 그러니까, 골프가 좋아서 치시는 분들. 예. 네.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 예. 네. 그런 분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주말 골퍼라고 말씀드리면 네, 그렇죠. 딱 맞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 조로 나눴고요. 네. 여자 같은 경우는 A조, B조 이렇게 두 조로 나눠서 A조, B조. 네. A조 같은 경우는 핸디가 제로에서부터 18개까지. 네. 그리고 B조 같은 경우는 19개 이상 치시는 분들. 그렇군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남자는 네. 3개조, 여자는 2개조로 네, 나눠서 그렇게.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을 어떻게 주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상은, 뭐, 상도 정말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일단 와서 즐기시고요. 네. 상은 이제, 일단 성적순이니까. 예. 남자 같은 경우는, A조에서 챔피언. 챔피언. 1등, 2등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챔피언 1, 2등. 네. 네. 그리고 B조도 챔피언 1등, 2등. 네. 각 조에서 네, 챔피언 1, 2등. 네. 네. C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여자도 챔피언 1, 챔피언 1등, 2등. 네. B조도 챔피언 1등, 2등. 이렇게 됐고 네. 거기에 메달리스트. 메달리스트. 예, 제일 잘 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챔피언. 그날에. 전체 예. 챔피언이군요. 예. 그분 하나예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아유, 그거 예. 참. 영광이죠. 예. 네. 그 KP 그리고 또 KP하고 네. LD 네. 근접상, 뭐 예. 장타상 예. 그렇게 또 있겠습니다. 네. 행운상은 없나요? 꽁치에서 두치? 네. 그거는 저희가 네. 그것도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예. 예. 이번에는 새롭게 베스트 드레스 상을 우리가 그걸 넣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골프 네. 열심히 치면 됐지 무슨 베스트 드레스 상을 줍니까? 아니요. 그게 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벤트도 되고 네. 맨날 저희가 골프를 주최하다 보니까
실력 있는 상만 있는 네. 분만 그 상을 타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같이 놀면서 같이 게임을 이벤트를 즐기면서 실력 있다고 상을 받아가고 실력 네. 없다고 상을 못 받아가는 거는 좀 불공평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이번에 특별히 어허. 남자 여자분 각각 베스트 드레스 상을 한 명씩 옷차림에 신경들은 많이 썼겠네요. 특히 여자분들은 예 선발되려고. 예. 그것도 신경 쓰셔야 되지만 골프가 매너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매너가 좋으시고 아 매너가 또 예, 좋아야 되는군요. 예, 옷만 매너, 이쁘게 입는 게 아니고 예,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옷도 이쁘게 네. 입으시면 더 좋으신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실력에 관계없이 네. 그 실력과는 관계없이 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그렇군요. 드리려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이 골프 예. 대회면서 베스트 드레스상 주는 거는 이번에 제가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더 발전하면 만일 처녀 총각이라면 베스트 드레서가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쿠폰도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거는 뭐 나중에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재미있는 베스트 드레스상을 또 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홀인원상이 되겠습니다. 홀인원상. 그렇죠. 와, 네. 홀인원상. 네. 홀인원상으로는 지금 4만 5천 불 상당의 텍사스, 렉서스 네. ES350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우와, 4만 5천 불 상당. 거기에 또 파3에는 네. 또 다른 또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3 홀마다 전부 경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이 홀인원상이 어느 홀이 이제 홀인원상 4만 5천 불 렉서스를 드릴지 그건 뭐 당일날 결정되겠지만 예. 하여간 다른 참 파3 홀에 무조건 넣기만 하면 홀인원 되면 상금이 상품이 있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네. 파3 홀마다 그 네. 상금이 홀인원 상금이 500불씩 걸려 있습니다. 오 그래요? 500불씩? 예. 오, 이야 참 전부들 그날 이제 대게 골프 치러 가면 그날 이제 줄 자동차가 이렇게 딱 놓여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렉서스면 렉서스. 저거 내 거, 그 전부들 하는데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대구로 해서 어떤 그 옛날에 무슨 스토리가 있죠? 예, 2007년도인가 네. 2006년도인가 그 우리 그 이선희 회원님께서 올인을 하셔가지고 그때 자동차를 타신 적이 네.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분명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저걸 내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욕심으로 치면 이 팔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네. 홀인원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는데 네. 저는 사실 골프 잘 치지 못해요. 예. 잘 치지 못하는데 홀인원을 두 번씩이나 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마음을 비우셨군요. 네,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네. 상품이 없는 데서만. 네. 그래서 조금 불만스러웠었는데 네. 예. 어쨌든 그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툭 치다 보면 예. 그 렉서스가 생기실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 세계적인 프로들도 통상 그 평균이 한 두 개 정도 밖에 홀인원을 못 친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게 홀인원이죠. 그런데 그렇지. 뭐 별로 잘 치시지도 못하시는 우리 변호섭 준비위원장은 홀인원을 두 번이나 하셨다고 그러니까 네. 차라리 참 프로로 데뷔하시는 게 어떠실지. 제가 운이 좀 좋습니다. 네. 네, 재밌습니다. 이 홀인원상 아주 가장 큰 관심을 드릴 것 같습니다. 4만 5천 불 상당 렉서스 ES350 이렇게 드리게 되겠고요. 또 다른 파3 홀에도 500불씩 다 걸려있다는 소식이니까요. 절대로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홀인원 마음을 비우시고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스트 드레스 상을 또 드리니까 뭐 골프로 자신 없는 분들은 이 베스트 네. 드레스 상을 목표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날에 단연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대회 이제 꾸준히 많이들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그 지나간 대회에 좀 화제거리가 좀 이런 행사하다 보면 분명 화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되돌아보시죠.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고경 회장님 뭐 없어요? 뭐 저희 협회 화제 골프대 네. 화제거리는 그래도 단연 지난번에 네. 그 이선희 회원님이 아, 홀인원을 하셔서 넥스닥이 가장 큰 화제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게 가장 큰 화제군요. 네, 그리고요 또 우리 변호섭 준비위원장님.
예, 홀인원을 할 뻔했던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예, 뭐 3cm, 네. 5cm에 가깝게 갖다 놨는데 가깝죠. 네. 그 눈으로 렉서스 한 대를 날리는 경우를 많이 네. 봤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날리지 않고 그냥 그 골프 공만 날리시고 네. 홀인원을 꼭 해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에피소드입니까? 네. 네, 재밌네요. 하여간, 이 세상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을 갖고, 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가끔 실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네. 그 골프대에서 그 행운이 이렇게 자꾸 뭉쳐가는 것 같아요. 네. 이 챔피언 하신 분이 경품에서도 최고 종걸 타신 분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번 2년 전에 뉴캐슬에서 할 적에. 네네. 저도 그 캐그로에서 하는 뭐 골프대회가 아니었고 연말에 그 경영인의 밤 해서 가수도 나와서 뭐 공연도 오고 작년도였나요? 재작년인가는 래플 티켓을 샀는데 무려 3번 제가 당첨이 됐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 3번 당첨됐다는 게 사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돼갖고 네. 탄식을 하고 있는데 3번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홀인원을 3번 하셨군요. 네, 저도 네. 이렇게 그런 경품에 관한 홀인원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품도 그렇고 네. 골프도 그렇고 이게 그 행운이 꼭 이렇게 뭉쳐서 한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운을 직접 가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조용히 계신 문상호 지역장님은 뭐 이 골프 대회와 연관해서 뭐 화제거리 없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번 연도에는 네. 어느 대회에서도 다들 트로피를 받으시는데요. 네. 더덕이나 뭐 그로스로 옆에 통크거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더 크고 화려한 트로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사이즈를 크게 하고 사이즈 크고 멋있는 걸로 준비했죠. 네. 자, 뭐 트로피도 중요하죠. 이건 집에다가 딱 이렇게 가보로 쭉 남겨두는 거니까. 네. 자, 내가 옛날에 저렇게 했다 하는 걸 한번 그렇죠. 보여주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뭐 두루두루 참여하셔서 좀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상 이제 돈 100불 내고 100불 내고 이렇게 175불짜리 골프장에서 기분 좋게 치시면서 그래도 뭐 점심도 주고 뭐 간식도 네.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한번 줄 수 있는 걸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뭘 줍니까, 그나? 뭐 날씨가 더우니까 우선 뭐 아이스크림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네. 또 뭐 에너지 드링크는 더 열심히 치시라고 뭐 최소 한두 가지 종류는 나갈 네. 거고요. 예. 그 샌드위치. 네. 또 뭐 기념품은 지금 봉투가 터져서 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다 하나씩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가자들. 예. 와, 그리고 벌써부터 배가 부르네요. 네. 진품 그 만스타 드링크에서 주는 에너지 드링크 주는 그 모자 네. 하나씩 다 드리고요. 와, 네. 참 항상 이렇게 풍성해서 좋습니다. 그로스 옆에 행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끝나고 또 저희가 그 경품 행사가 또 그 경품이 푸짐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경품 행사에 뭐 좀 뭐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품이 푸짐하게 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실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경품값으로 네. 한 뭐 1-200불 투자하면은 네. 한 그거야 서너 배씩은 또 건져가는 분들도 계시려나. 그렇군요. 네. 자, 행운을 부르는 골프 대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 대회 5월 29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목요일 낮 1시 뉴캐슬 골프장에서 행사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은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워싱턴주 한인 그로스리협회 임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경호 회장 나오시고요. 변호섭 준비위원장 그리고 문상호 그레이스 하버 지역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3년간 자랑스럽게 여러분과 함께한 퀸텍 무기지 신용과 정직, 명성과 실력, 그것이 토니장의 바람이자 자부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퀸텟 모게지 대표 토니장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증식과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유니버스 부동산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퀸텟의 평판과 명성에 맞게 부동산 서비스 역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구입과 신속한 임자, 투자 가치를 분석해드리고 융자 가능성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프리어프로발 레터를 즉시 발급해드립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호텔, 건물 등의 구입과 리스팅, 종합부동산 및 금융회사의 편리한 장점을 직접 맛보십시오. 토니장에게 맡기시면 예산과 시간이 최대한 절약됩니다. 퀸텍 모기지, 유니버스 부동산, 소중한 재산을 마련하실 때는 최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전화 206-719-3502, 206-719-3502. 김희선의 피부는 빛났다. 언제부터? 1100년부터 쭉. 신의 피부, 동인비진. 정관장 홍삼이 피부 기력을 채워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 동인비. 드라마 신의에서 김희선이 간절히 원합니다. 나 그거 필요해요. 신의 피부, 동인비진. 정관장 홍삼이 피부 기력을 채워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 동인비. 워싱턴주 유일의 정관장 정품 매장은 타쿠마 팔도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253-589-1800. 뒷뜰에 있는 저 고물차 때문에 아주 골치야. 아, 뭘 그렇게 걱정해요, 당신.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아, 여기는 쓰레기도 돈 주고 버려야 되고, 저 차 견인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걱정 마십시오. 스피디 리사이클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 206-678-3124로 전화주시면 폐차 관련 모든 서류를 대행해드리며 폐차를 무료 견인해드립니다. 사고 난 차, 사용하지 않은 차는 구입합니다. 견인에서 폐차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는 스피디 리사이클 206-678-3124. 자, 퀴즈 나갑니다. 좋은 전화번호는?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또! 필요할 때 바로바로 옆에 있어야 되죠. 네, 모두 맞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전화번호부가 아닙니다. 또 필요할 때 옆에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품격을 갖춘 정확하고 휴대하기 좋은 통합업소록이 오는 6월에 탄생됩니다. 전화번호부와 다이얼리가 함께 있어서 매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라디오 한국과 미디어 한국, 스포츠 서울 USA, 우먼스가 심혈을 기울여 함께 만듭니다. 실용성을 갖춘 최고 품질의 통합업소록. 지금 253-815-1212 라디오 한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운영 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 학자금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SP금융은 사장님들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SP금융의 무담보 캐시 어드밴스. SP금융은 빠르고 간단합니다. 24시간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크레딧 점수와 상관없이 크레딧 카드 가맹 업소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 크레딧 카드 매상 대비 만불에서 20만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매일 카드 매상에서 소액으로 부담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할 때 고객의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솔루션. 높은 은행 문턱을 대신하는 금융솔루션. 당신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금융솔루션. SP금융은 항상 당신의 고충을 함께 나누려 노력합니다. 문의 1425-712-0758 SP금융. 소비소비 이소비예요. 코끼리 식당의 메뉴가 화사하게 맛있게 확 바뀌었어요. 저와 함께 지금부터 특별 메뉴 여행 떠나볼까요? 새롭게 선보여서 더욱 기대되는 우동볶음, 야끼소바, 주방장의 야심작, 양곱창볶음, 거기에 육개장, 해물찜, 감자탕, 돈가스, 비빔밥, 그리고요 물냉면 기본, 뜨거운 육수와 함께 맛보는 비빔냉면까지. 아유, 생각만 해도 군침이 확 돌죠. 코끼리 식당에 오셔서 직접 여러분의 탁월한 미각으로 맛보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는 코끼리 식당 253-878-5103.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22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여는 워싱턴주 한인 그루스협회 임원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그로 멤버 고경호 회장 나오셨고요. 변호섭 준비원장, 문상호 그레이스 하버 지역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뭐 이제 골프대회는 많이 얘기 됐네요. 5월 29일 날 5월의 마지막 목요일 낮 1시 뉴캐슬 골프장에서 행사가 펼쳐지겠습니다. 정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253-661-9937 그로서리 협회로 신청하시고요. 체크를 보내주셔야 치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인원이 거의 찼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자, 한인 그로스 협회 이제 금년도 뭐 이런 골프 대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있고 또 중심 사업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금년도. 금년도에는 우리 또 협회에서 공동구매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공동구매요? 예예. 예. 네. 그 공동구매팀이 구성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저희 팀원들이 라스베가스 트레이드쇼를 다녀왔고요. 네. 또 거기에서 또 선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 회원들이 같은 물건을 더 질 좋고 해서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신사숙고해서 네. 몇 가지 아이템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공동구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제 뭘 공동구매하고 공동구매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지. 우선은 지금 저희가 몇몇 가지 중에 네. 선글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말, 그다음에 부탄캐스 지금 공동구매 팀이 이제 라스베가스 트레이드쇼를 통해 가지고 사왔는데요. 네. 우선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타 타 이제 저희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구입을 하실 때 2불 50에서 3불에 구입하실 수 있는 그 선글라스를 오히려 더 품질이 좋고 네. 최상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거를 개당 1불 한 16전이니까 더진에 한 16불로 갖고 오시니까 엄청 어차피 싸네. 파시는 반값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반값 예. 하지만은 파시는 네. 가격은 또 그렇죠. 동일한 가격에 팔기 그렇죠. 때문에 네. 더 많은 마진을 네, 마진 남길 수 있고 거기에 또 양말도 지금 한 더진에 4불 50에 구입을 하실 수 있게끔 지금 준비가 네. 됐습니다. 원래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구입 시 거의 한 6불에서 7불 정도에 구입을 하시죠. 7불 50 정도 네. 되고요. 네. 7불 50에서 8불 정도 돼서 이것도 거의 그러네요. 반값입니다. 네. 정말 뭉치니까 네. 무섭네요. 예,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공동구매를 이제 하려면 이제 협회에다가 다 통보를 해야 되나요? 예, 우선은 협회에다가 통보를 하셔서 사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저희 이제 야유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야유회를 통해 가지고 오셔서 즐기기도 하시고 네. 또 물건도 싸게 구입을 하실 수 있게끔 야유회에서도 예,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야유회는 언제 있습니까? 야유회는 지금 7월 19일 날 토요일 날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바닐레이크 스위스 스포츠 클럽에 지금 네, 바닐레이크 스위스 스포츠 클럽 예, 예. 좀 특이한데 좋은 데를 많이 선정하시는 것 같아 보면요. 골프 대회뿐만 아니라 이게 뭐 네. 매년 있기도 하지만은 매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데 이왕이면 하면 공을 들여서 공을 좋은 데서 예, 오셔서 다들 네. 만족하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더 자, 이 공동 구매를 통해서 여러분 이익을 창출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다 그걸 소망하는 거겠죠. 협회 회원들은, 협회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53-661-9937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7월 달에 열리는 야유회, 7월 19일이라고 하셨나요? 예, 예. 네, 7월 19일 야유회에 오셔서, 현장에서 또 구입을 하셔도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공동 구매, 오래전부터도 역대 회장들도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참 이게 아직도 이렇게 완전히 100% 체계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제 네. 시작하는 단계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선글라스나 양말도 저희가 그 공동구매를 하려고 그러지만요. 네. 지금 현재 또 저희가 추진 중에 뭐냐면 현재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그 드링크 종류, 뭐 네.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공동으로다가 구매해가지고 회원님들한테 네. 지금 가능하면은 좀 저렴한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려고 네. 지금 벤더들하고 굉장히 그 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은 저희 회원님들이 아마 전에 구입하던 그 에너지 드링크 가격보다 네.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셔서 좀 이렇게 많이 좀 판매하실 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또 저희가 그, 저희 협회, 저희가 현재 그 웨어하우스가 없기 때문에요. 네. 저희 협회를 갖다가 좀 조그만하게라도 좀 이렇게 좀, 진열대라도 놓고 해가지고 네. 좀 저희 협회에 오시면은 또 좀 다양한 물건을 회원님들이 싸게 좀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아, 예. 네. 자, 이 공동구매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게 옛날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대요.
근데 이게 뭉치면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혼자 하시지 말고 이렇게 협회하고 이렇게 해서 등록하신 다음에 공동 구매의 그 혜택을 보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단 한 푼이라도 절감을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공동 구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년도 우리 고경 회장 체제에서 이제 시작된 게 그 엔젤 펀드라는 게 있죠? 네,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엔젤 펀드는 저희 협회에서 그 저희 회원님들이 지금 그 말하자면 우리의 업종상 많은 그 범죄에 누출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범죄에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에 저희 협회에서 무상으로 그 보상해 주는 네. 그런 펀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회원이시면은 그 가입 연도에 따라서 차등은 있지만은 누구든지 회원이시면은 그러한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제도지만은 뭐 보험 프리미엄이나 이런 거를 내시는 게 아니고 그냥 협회 가입만 하시면 그 협회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규모도 작고 금액도 뭐 보상 한도도 3만 불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은 네. 그 펀드가 쌓임으로 따라서 내년이나 후년 뭐 계속 세월이 갈수록 아마 그 보상 한도도 점점 인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능하시면은 저희 협회에 지금 현재는 뭐 아무런 공동 구매나 뭐 다른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혜택은 받지 못하는 특히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외곽 지역에서 그릇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은 저 협회에 가입만 하시면은 그러한 네. 엔젤 펀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1년에 50불 회비 내시고 보험 든다는 셈 치시고 가입을 하시면은 큰 혜택이 될 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50불만 내면 이제 엔젤 펀드에 이제 그냥 자동 회원이 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한 사고 이런 거를 이제 캐그로 해서 아까 3만 불에 5만 불 현재까지 지금 올해는 3만 불입니다. 네, 3만 불 한도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하다 보면 좀 별일 다 있잖아요. 캐그로 뭐 멤버들 다 느끼겠지만 생각지 않은 무슨 그런 사고들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맞죠. 네, 그런 걸 할 때 캐그로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런 시큐리티, 안전보장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엔젤 펀드. 여러분도 가입한 회원에 하나 하는 거죠. 가입 안 한 캐그로는 아니겠지만, 네, 그릇으로 운영되는 혜택이 없겠습니다. 네. 네. 네,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네. 덧붙이시면, 네. 저기 엔젤 펀드 50불에 그 엔젤 펀드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구매도 네. 50불 회원에 한해서 그거를 해주기 때문에 네. 등록도 하시고 네. 싸게 구입도 하시면 정말 그러네요. 이거야말로 뭐 가재치고 뭐 도랑치고 가재자면 네. 뭐 금상첨화라는 말이죠. 금상첨화라는 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결국 공동구매를 하려면 그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회비를 내셔야 되는 거냐고는 또. 아니, 그 회비가 아니고, 네. 그 엔젤 펀드나 그 공동구매나, 다 회비가 커버가 돼요? 예, 그로서리 협회 회원으로 와. 가입을 하시게 되면, 싸다. 양쪽에 그 네. 혜택을 다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쌉니까? 1년 50불 내면 네. 다 해주시는 건데. 그리고 공동구매 같은 경우도, 그, 네. 좀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도 저희 협회 직접 안 오시고, 네. 주문만 하시면 저희가 다 배송을 해드리니까는, 네. 예, 꼭 굳이 뭐 협회를 와야, 공동구매 품목을 사실 수 있다는 그런 적이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협회로 주문하시면 저희가 다 배송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혼자 살아라고 하지 마시고 이 협회 차원에서 네. 함께 이렇게 하시면 혜택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자, 이 캐그로가 지금 우리 한인들이 참 캐그로를 캐그로 멤버들이 엄청난 그런 그로스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회원이 지금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가입 회원들은 지금은 현재 450 없습니다. 450 없어요. 예, 워싱턴 주에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한 950 개 네. 업소가 있는데 한 절반 정도만 가입이 된 걸로 그렇군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에 가입해야 큰 별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네. 가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엔젤 펀드도 새로 만들고 그랬으니까는요 좀 많이들 가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1년에 뭐 50불, 저거면, 그걸로 이렇게 위험을 다 막아주는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하면, 매달 아마
100불 가까이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그 적은 경비로 여러분의 어떤 그런 사고나 위험에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캐그로 멤버로 많이 등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그 엔젤 펀드 위에도 만약에 저희 회원에 가입이 되시면은 그 멀리 계시지만 어떤 그 업소 내에서 문제가 있거나 벤더와 분쟁이 있을 경우에 네. 저 협회 차원에서 해결을 해드리니까는 그렇죠.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그로소리는 이제 결국은 서민들의 그 주머니하고 이렇게 많이 직접 연결이 돼 있어 갖고요. 저는 뭐 그로소리 옆에 멤버들 오시면 꼭 여쭤보는 것이 요즘 좀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보는데 오늘도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좀 어떻습니까? 경기 돌아가는 게. 네. 다들 기대는 하시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뭐 예년에 비해서 크게 뭐 오르지도 않고 네. 뭐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소강 상태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네. 근데 대신에 이제는 뭐 인디언 레지베이션이 좀 타 지역으로 네. 익텐드드 하는 바람에 그 지역 계신 분들 뭐 예를 들어 에버딘이라든가 뭐 타쿠마 예. 지역이나 이런 이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군요. 인디언 레지베이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인디언 레지베이션이요? 네. 이 인디언 레지베이션이라는 법이 또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분명한 거는 인디언 레지베이션이 타 지역 어느 곳에도 뭐 게스테이션이나 네. 인디언 스모크샵을 찾았을 시에는 1년 뒤에는 그 지역이 인디언 레지베이션이 된다고 하네요. 아, 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경기, 우리 변호사 준비위원장 통해서 느껴지는 경기, 체감 경기는 어떤지요? 아, 글쎄요. 네. 정말, 불경기 다들 그러셨는데, 이게 불황의 터널이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한 내년이나 돼야 될지 네. 뭐 후년이 돼야 될지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정말 뭐 바닥을 쳤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렇군요. 거의 뭐 바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네네. 네. 바닥을 치는 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셈이죠. 네. 바닥에서 네. 이제 올라갈 일만 네, 남은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고통받는 우리 스몰 비즈니스 운영주들께서는 좀 그런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경호 회장님이 이제 우리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당부하는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앞에 우리 두 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구매를 통하고 또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또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저희 협회 일에 협조해 주시고 또 협회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은 아마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름이 다가와서 날씨가 좋아지는데 저희가 날씨가 좋아지고 더욱 꿀에보는 아무래도 그 음료수나 이런 게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 여름 매상에 지장이 없도록 네. 잘들 그 좀 물건을 상품을 잘들 준비해 주시고 예. 여름 저기 막 그 평수기에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 존재 이유는 바로 회원님들입니다. 회원님들이 해서 협회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회원님들이 어려운 일이나 힘드신 일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협회로 연락해 주시면 협회가 같이 힘써 주실 거고요. 만약에 협회가 힘이 닿지 않으면은 또 다른 여러 회원업소들과 함께 뭉쳐가지고 힘이 되도록 네. 하려고 하니까요. 가능하시면은 저희 협회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뭐 회원으로 가입하는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또 그렇게 회원이 되셔서 엔젤 펀드를 통해서 이 재난 시에 갑자기 생각지 않은 재난 시에 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공동 구매를 통해서 또 물의 원가를 대폭 절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울러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듣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 누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문상호 지역장님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애청자들한테 뭐 한 말씀 하세요. 골프 대회 많이 오라고 해도 좋고요. 네. 지금 네.
그동안 흐린 날씨 다 지나가고 밝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좀 더 힘내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다 떨어졌다 생각하면 이제는 올라갈 길도 보이니까 네. 다들 조금씩 더 힘내시다 보면 좋은 날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변호섭 준비원장님. 예, 저는 골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120% 준비해놨습니다. 네. 많이 오셔가지고 스트레스도 날리시고 골프공도 날리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지금 현재 딱 한 가지 준비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당일날 날씨인데 네. 당일날 날씨만 오늘 같은 날씨 이렇게 화창한 날씨일 경우에는 거의 200%의 우리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배로 즐길 수 있다는 의미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스트레스도 날리시고 네. 밴더들하고도 친목도 도모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행사 일시 장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5월 29일 목요일 장소는 네. 벨뷰에 있는 뉴캐슬 골프 코스에서 콜크릭 골프 코스입니다. 콜크릭 차이나 네. 아니고 예. 콜크릭이 조금 더 좋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좋은 데서 더 좋은 예. 데서. 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참가비를 내신 분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책을 보내 주셔 가지고 등록하셔서 못 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네. 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일 날 접수 안 받는다는 거. 네.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미리 다 예약을 받기 때문에요. 당일 접수하는 형태는 사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골프대회든. 네, 앞으로는 예약 문화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미리 다 예약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월 29일 목요일 낮 1시 뉴캐슬 골프장입니다. 여러분들 달력에도 잘 표시하시고요. 미리 이렇게 또 참가비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경 회장님이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다음번에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번 그 세월호 참사로 많은 분들이 가슴이 찹찹하고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이 동포사회에서 서로 반목과 갈등이 없이 내탓 하는 일이 좀 없이 슬기롭게 잘 넘어가서 이번 세월호 사태를 그 비 온 날로 생각하고 비 온 뒤에 다시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 동포사회도 더욱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는 반목과 갈등보다는 우리가 화합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동포사회가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도 진보그룹과 보수그룹 간에 보이지 않는 좀 알력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미국까지 와서 서로 간에 이쪽 저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 좋지 않고요. 정말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 우리가 오히려 고칠 게 뭐 있나, 그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또 책임을 전가하는 거, 남아 살겠다고 하는 정신, 물질 만능, 이런 정신들 다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렇게 세상을 등진 그런 학생들의 죽음이 정말 큰 우리 한민족으로 봐서는 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22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여는 한인 그로스협회 임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개그로 멤버 고경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섭 준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상호 그리스하버 지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